아내 껌딱지 터프가의 이중생. 멋있으시다. 이게 뭐 아니에요? 말이니까 아내 바라기? 상품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인생 남은 건 와이프밖에 없어요. 아 멋지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이 생겼어. 아,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너무 좋아. 붙어 있을 거라고. 진심. 아무 친구도 없어. 아무도 믿을 게 없어. 난 맞아. 당신이야. 맞아. 나 진짜 당신이 나 싫다 해도 계속 붙어 있을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죠. 알았어요. 아, 진송아 씨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자, 일단 박준규 씨께서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본인의 사회생활에 친한 분들과 굉장히 거리가 생길 무서운 발언을 하셨고요. 아니, 진심이에요 근데. 저기 조용하시고요. 네. 네. 아, 네. 이게 모든 부부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애정이 식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나만의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고 예를 들어서 예. 거실에 같이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 때론 내가 방에 가서 혼자 음악을 듣는다던가 맞아요. 이런 저한테는 개인적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5분도 안 걸려. 아, 싫겠다. 같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내가 방을 들어가면 네. 어쩐지 아세요?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해. 휴대폰으로 전화해. 여보, 깜짝 놀랐지? 뭐 이러면서. 귀엽기는 해. 아, 웃기긴 해요, 사실. 네. 귀엽기는 해. 네. 아니, 근데 껌딱지 어디까지 쫓아다녀요? 화장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화장실에 가잖아요. 네. 문을 당연히 닫잖아요. 네. 여보, 괜찮아요. 일어나. 그래, 우리 대화도 하고 그러지. 기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봐, 기분 나빠요? 좀 이상해. 아니, 김준호 씨 이상하지 않아요? 냄새 나지 않아요? 아니, 냄새가. 아니, 그 냄새가 살았는데 똑같고 내가 살았는 사람의 냄새인데. 그게 싫어? 근데 증거 사진이 있다. 증거 사진! 증거 사진! 있어요? 보여주세요. 어머 어머! 저기 자리에요, 저기. 와이프 자리에요. 뭐라고요?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볼일 보는 자리에서 호텔의 그 변기 앞에 네, 앉아서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됐거든요.